그거 왜 고민되냐? 아, 골랐어요? 못 고르겠어. 셋? 어? 왜냐하면 하루 종일이잖아요. 그럼 장사가 엄청 잘 된다는 뜻이에요. 아 그러면 전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같은 돈을 버는데 한 시간 동안 버는 거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? 같은 돈은 아니죠. 어디에 남아있어? 안 남아있으니까. 뭐 전제가 뭐예요?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도. 그러니까 네. 하루 종일 사람과 함께 다니냐? 딱 한 시간? 그러니까 아니지, 우리 귀신 태울 때 기본값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네. 그것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. 에헤, 서영민 씨.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많이 일해서 많이 벌겠습니다. 저는 한 시간 동안 일하겠습니다. 하나 둘, 셋. 오, 이건 갔네. 네. 트집 잡는 거 아주 피곤할 것 같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다, 이거 할게요. 바꾼 이유는 뭐야? 뭔가 이게 100명의 사람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. 한 번에.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소원을 모으는 거지, 한 곳으로. 아~ 만약에 누군가 팬분들이 제 인스타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하면 올릴 수 있어. 그럼 간단한 소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. 저기 부산까지 가가지고 저 뭐 델리만주 사다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. 그거 100명이 해. 그래도 저는 사람들 나 바꿀래. 나 10명. 나 A로 할래요. 근데 귀신 소원도 쉽지 않아. 우리가 해봤잖아. 귀신 소원은 이게 사람한테 보통 귀신들의 소원은 이제 유가족분들한테 자기의 얘기를 전해달라라는 말인데 그거를 또 믿게 하려면 시간을 또 엄청 들여야 돼요. 어려워요. 네,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네. 그렇지만 10명이 낫지 않나. 저는 사람분들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오.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여기서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. 소리치며 화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. 네,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기사님들에게. 하나, 둘, 셋. 오, 왜? 무한인 거잖아요, A는. 그쵸, 도르만부죠? 예, 어려워요. 되게 지겨울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래도 끝을 보는 성격이라 힘들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겨울 것 같아서 뭔가 어느 순간 되게 지칠 것 같아요. 같은 일을 반복하면. 이렇게 따지면 하나, 쉽지. 둘, 셋. 이게 귀신 이거는 귀신 차별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귀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. 그죠? 기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네요. 네. 전 제가 귀신이었어서. 귀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이거는 밸런스 파괴입니다. 지연이한테도 무슨 향기가 났나요? 사실 귀신은 모양이라는 거? 저는 그냥 단지 냄새로 따졌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근데 90%를 맞는다는 건 정말 높은 확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차피 그분도 이제 사람이셨을 테니까. 네. 귀신이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